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 디렉터 짱구들이가 지금 입을 거 말고 여러분들이 가을이나 겨울에 입기 좋은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랜드부터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그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따로 이런 것들은 사면 좋아요 하는 것들도 몇 가지 넣을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리에 같은 경우는 역시즌이라고 해서 막 엄청 싸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역시즌 세일 느낌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는데 한 가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바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 바지인데 이게 핏이 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또 앞선이 틀어져 있어서 포인트도 있는 팬츠고 슬림하면서 몸에 잘 붙는 바지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입었습니다. 이 컬러 또한 무난하고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입을 수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지금 마침 할인도 하고 있고 너무 큰 디테일 말고 돈조운하게 들어가는 포인트를 찾고 있는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치트키 바지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두면 좋지. 싱글 캐시미어 코트인데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 블랙, 버건디,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기본 느낌이거든 거의? 근데 좀 한번 읽어보면 어깨가 패드가 있어서 각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새까만 블랙이 아니라 원단에 검정색, 흰색이 살짝씩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착샷 같은 거 보셔도 되게 무난하죠? 어깨가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 이 정도는 딱 체형 보완되는 정도라서 충분히 다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소매가 대신에 좀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사면은 이런 거 FW 신상으로 막 20만원 넘게 주고 사는데 이런 건 사두면 좋아요. 이건 역시즌에 사기 아주 개꿀입니다. 상품평도 많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죠? 이런 코트들도 괜찮긴 한데 어깨 핏도 그렇고 라펠도 그렇고 굉장히 오버핏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많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거는 가격대도 9만원대라 정말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었다면 요거는 강추하는 느낌보다는 마침 이런 스타일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뭐 한번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했던 말인데 협찬 받아놓으면은 내가 따로 입어놓으려고 빼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야. 재고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자면 솔직히 20만원 초반대는 눈에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스르륵 넘기고 이런 거 괜찮아요. 50% 할인해서 13만원이면 딱 제가 생각하는 역시즌 가격에 딱 턱걸이거든? 울90에 캐시미어 10인데 이게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온도에 더 좋아져서 퀄리티도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기본 코트에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 컬러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도 있으면 되게 좋거든? 이것도 제가 따로 나중에 입으려고 빼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이나 초겨울쯤까지 활용해서 입을 수 있는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보들보들하고 촉감도 좋고 좋았어. 그 외에는 가죽류들이 또 은근히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잖아. 가죽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토니의 의류 가죽 보고서 아 여기 가죽 좋은 거 쓴다고. 그래서 여기에도 딱 제가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해. 14만원대 이렇게 할인해서 이런 트위드 셔츠형으로 나온 자켓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깔끔한 티 하나 입고 흰 바지 입고 부츠 신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셔츠형 자켓 느낌으로 나온 아이템이라 무난하게 걸치기 좋은 느낌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아주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가 역시즌으로 토니에게서 전장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이나 나머지는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쿨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부인의 퀼팅 베스트. 솔직히 보면은 이런 좀 퀼팅의 느낌이라던가 컬러감이라던가 이런 게 기본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톤온톤 코디할 때도 괜찮고 아메카지 입는다거나 그럴 때 있으면 또 괜찮거든? 카키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톤온톤으로 하실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딩 베스트는 솔직히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깔끔하고는 남친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 아메카지 입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가리개 레이어드용으로만 살짝 보이게 해가지고 입으실 분들 그런 분들 이게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대면은 아주 저렴한 뭐 이런 식으로 네이비랑 블랙 컬러도 있긴 하네요. 뭐 이런 것도 무난하긴 한데 라운드가 되어 있죠? 패딩 베스트 사기가 나쁘지 않네. 괜찮네.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되게 많이 입고 기본템 뻥 뽑는 것 같기 때문에 정 가지고 살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색 좀 뭔가 코디로 톤온톤 포인트 주거나 컬러 코디하는 이런 거는 정 가지고 사기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사기에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무신사 캐시미어 맥코트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앵간합니다. 그냥 무난해. 큰 거 안 따지고 진짜 그냥 기본 입문용. 근데 무텐다드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올 코트들의 좀 아쉬운 단점이 라펠이라던가 이런 끝에 모서리 부분이 섹시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뭉퉁하게 뚜루마뚜루 빠지는 게 있거든?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난 캐주얼하게 입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텐다드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정가 사기에도 괜찮은데 할인까지 해서 50% 이러면은 이런 코트가 마침 없던 분들에게는 진짜 괜찮아. 티어서커 블레이저 블랙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반바지에 블레이저를 매칭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시어서커로 있으면 좋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할인을 해서 역시즌까지는 아니긴 한데 4만원대 5만원대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컬러도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 핏이라던가 그런 것도 그냥 되게 앵간하거든. 그래서 이런 시어서커 블레이저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진짜 떼고 보더라도 보면은 가격대가 그냥 깡패야. 내가 요즘에 기본템 컨텐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무텐다드가 가면 갈수록 기본템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잘 내고 아쉽다고 했던 부분이라던가 되게 별로라고 했던 부분을 고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가격이 17,000원입니다. 17,000원. 여기다가 또 추가 막 쿠폰 할인이라던가 뭐 적립금 할인 이런 것도 먹이면 더 싸잖아. 이거 되게 그냥 무난해. 일단 역시즌은 여기까지만 볼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진짜 기본 셔츠라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다고 하는 의류들 그리고 면백으로 나온 것들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서 구매하셔도 될 정도로 괜찮게 나옵니다. 역시즌은 뭐 살 게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네요. 그나마 이게 있긴 한데 강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엄청 예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인사이런스 역시즌으로 살만한 거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네도 무신사에서 그거 하니? 무신사에서 할인을 하네. 이건 여기서 보는 게 의미가 없겠다. 후티드 파카 29,000원.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옛날 스타일이긴 하다. 너무 옛날 리오엔 스타일이라서 좀 별로긴 하네요. 이거는 싸더라도 별로다. 울 라이너 자켓 이런 느낌으로 르메르나 코스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미니멀하게 코디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도톰한 울 자켓 느낌이라서 가을이나 초겨울 이런 때까지도 충분히 다 입을 수 있거든? 이런 감성이야. 이렇게 좀 셔츠라던가 쭉티로 레이어드해가지고 이렇게 코디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좀 미니멀 코디할 건데 일반 가디건 말고 좀 울 조직으로 돼가지고 뭐 아우터 느낌이 나는 거 없을까요? 하시면 이런 거 5만원대에 사면은 아주 개꿀이죠? 저처럼 좀 가슴 나오고 어깨 있는 분들이라던가 살집 있는 분들 통통한 분들 입으면 안 예뻐요. 이거는 무조건 마른 분들이 입어야지 예쁜 옷이야. 물론 다른 예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되도록 좀 마르신 분들 날씬한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이건 좀 마를수록 예쁜 옷이에요. 그리고 솔리스 오버 캐시미어 코트 와 이것도 진짜 세일 많이 하네. 이것도 솔직히 시즌 되면은 10만원 중후반이라던가 아니면은 20만원 초반 막 정가주고 사야 되거든. 되게 기본이에요. 그냥 깔끔해. 오버 사이즈 쇼컬라 커트 이것도 또 내가 리뷰하지 않았나? 이것도 앵간합니다. 카라라던가 이런 게 일반 라필로 된 게 아니라 쫄칼라로 나와서 코디를 잘할 자신 있는 분들 기본 코디는 있는 분들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르메르에서 이런 쫄칼라 디자인이 많더라고. 그런 감성을 같이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할인해서 10만원 초반이네요. 11만원 여기까지는 딱 괜찮은 것 같아. 컬러라던가 라펠이라던가 핏 같은 것만 맞으면 다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거의 무신사 텐다든 정가 이런 것보다 조금 비싼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신사 텐다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조금 투자해가지고 퀄리티 있는 블레이저를 찾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가성비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제가 쇼핑을 진짜 많이 해봤잖아? 그냥 싸다고 막 사면 절대 안 돼. 코디를 최소 3개는 생각하고 구매 추천. 대신에 여러분들이 옷이 진짜 많잖아? 그러면 사고 싶은 거 사도 되긴 하는데 옷이 없는 분들은 막 싸다고 막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제 시즌의 뭐 기본템 정가에서 좀 할인받아서 사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입고 많이 사지. 만약에 나 옷도 잘 못 입고 입문하는데 이런 거 사잖아? 그럼 안 입어. 이런 거 사도 안 되고 그냥 검정 기본 코트 사는 게 좋아요. 그걸 좀 많이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즌 특가 이거 괜찮긴 하네. 이거 무신사 여러분 협찬을 제가 자주 받긴 하는데 이거는 협찬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어떤 느낌이냐면 도메스틱 브랜드가 자기 사이트에서 역시즌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무신사 통해서 역시즌 그런 할인전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역시즌을 무신사에서 보게 되네요.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로우핏도 무신사에서 하나 보다. 진짜 싸긴 하다. 제가 이거는 협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게 되게 많거든? 이런 거 70%에서 사면 되게 괜찮아요.
괜찮고 50%에서 12만원 하면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이것도 근데 왜 나쁘지 않냐고 하냐면 워낙 좀 이렇게 9만원대에 할인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한 거지 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다 괜찮거든? 50%까지는 거의 다 괜찮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겨울에 더플 코트 입고 싶으신 분들 이런 거 사두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본은 여러분들이 블랙이라던가 이런 그런 거 있으신 분들 이런 컬러 하나씩 쟁여두셔도 되고 오버사이즈 구스다운 파카 이거 저번에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 쿠폰이 제한이 됐네요. 아무튼 이것도 예쁩니다. 밀리터리 파카 느낌 나서 좋고 그리고 다운 파카라서 보온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퍼가 달려있긴 한데 퍼를 제거하면 또 되게 깔끔하거든? 야상 느낌이 나는데 너무 또 밀리터리적인 느낌보다는 좀 살짝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부츠라던가 뭐 조던이라던가 그런데도 매칭하기도 무난할 것 같고 이거는 저도 고민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카키 컬러랑 블랙 컬러 있는데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 외에는 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다. 50% 이상 하는 아우터들 이런 거는 사두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괜찮거든? 이거는 더 티셔츠 뮤지엄에서 나왔던 패딩인데 이 쇼패딩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 어차피 지금은 협찬도 아니잖아? 다 떼고 말하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후드도 탈착이 돼서 후드를 쓸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핏이라던가 기장감이라던가 컬러감이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10만원대가 살짝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 하나 사두면은 겨울에 되게 무난하게 잘 입거든? 솔직히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레이는 좀 너무 많이 보긴 했어. 난 산다면 이 두 개 살 것 같아. 베이지 아니면은 블랙으로. 이거는 제 인스타 가면 착샷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이거 진짜 괜찮아. 이 패딩 두 개. 근데 이게 있어 여러분. 이 쇼 패딩을 입어서 예쁜가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무난하게 막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고 좀 살짝 이렇게 뭐 스트릿으로 입어서 멋부릴 수도 있고 기본 느낌이에요. 너무 유행해서 꼭 가져야 되는 핫템이나 이런 건 아니고 마침 할인도 하고 있고 겨울에 입을 패딩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이런 코트도 되게 괜찮아 얘들아. 이런 것도 다 예뻐. 트위드 코트도 그렇고 이것도 예뻐. 이거 저번에 영상 그거에 나올 텐데 사이즈도 맞네. 요거는 보면은 트위드 느낌으로 해가지고 블랙에 살짝 흰색이라던가 다른 원단 조직감이 섞여 있는 건데 핏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나와서 괜찮습니다. 대신에 좀 어떤 게 있냐면 라지를 입어도 엄청 오버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남친룩이라던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코트거든? 요거 다 괜찮아요. 이 원단으로 된 거 좋아. 내가 옛날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비슬로우가 정 가지고 사면 가격대가 좀 비싼데 할인 가지고 사면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들었었거든? 뭐 이런 다운 발막한 코트 이런 거는 정장 입는 분들이 입으면 좋겠죠? 막 이런 식으로 클래식하게 입고서 폴로 셔츠라던가 타이 하고서 구두 이렇게 매칭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해드린 날봉 입는 분들이 좀 클래식하게 입을 겨울 다운 패딩으로 딱 이런 느낌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사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할인해가지고 12만원대네요 정가가 좀 많이 세네요.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실제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 뭔가 사진상으로는 원단이 뭔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짱짱한 느낌도 아니고 아예 찰랑찰랑한 느낌도 아니라 근데 평을 보니까 평은 다 괜찮네요? 제품 사진이랑 실제로 받았을 때 느낌이 다른가? 뭐 이 사람 뭐 다 달라! 생각보단 얇고 가벼워요. 두꺼워요. 뭘 믿어야 되지? 아 이건 괜찮네. 사진을 좀 이상하게 찍었나 본데? 사람들이 입은 게 더 괜찮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벨트가 돼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밈을 또 할 수도 있고 디테일이 있는 더블 코트나 기본 더블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레귤런 소매로 나오면서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의 감성을 더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하게 제가 장담을 해서 얘기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아까 싱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입은 걸 봤을 때 괜찮아서 좋았는데 뭔가 착샷들이 다 조금씩 애매한 이런 것도 딱 그런 거야. 아메카지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입고 싶으신 분들 멀티포켓 달려있는 블레이저 이런 거에다가 그냥 퍼티그 팬츠라던가 카고 팬츠 뭐 이런 뭐 카키 컬러 뭐 이런 거 매치하면 그냥 끝나거든? 아이보리에다도 입어도 되고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쪽을 입고 싶으실 때 카라 라펠이라던가 이런 패스트 디테일이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 울 자켓 일단 이 느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배색이 돼 있어서 뭔가 좀 별론데 이거는 검정색이라서 그렇게 막 배색이 느낌도 강하지 않고 대중적인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조금 캐주얼 쪽 아메카지로 돌아서고 싶으신 분들에게 괜찮은 아이템이 많네요. 이 같은 경우는 울 필드 자켓 그냥 셔츠
이걸 자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슬루가 조금 그래도 살만한 게 많네요. 이거는 에메이언 자켓인데 보면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좀 디테일이 많거든? 이런 거 정도는 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입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또 이런 거 하고 바지 이런 거 이렇게 안 입고 부츠에다가 깔끔한 데님에 이거 아우터 하나로 딱 이렇게 포인트 주는 느낌? 너무 주렁주렁 입으면은 좀 너무 오히려 촌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게 없었으면은 더 무난했을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포인트가 되는 에미언 찾고 있던 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싱크코트 네이비 이런 것도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 울 싱글코트 찾으시는 분들에게 무난하겠죠? 이런 거! 카라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정장 그 블레이저 카라로 많이 빠지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카라도 그렇고 포켓 형태도 그렇고 좀 아메카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메카지스러운 거 입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아요. 58,000원이면은 쌉 가성비입니다. 이런 건 아주 괜찮죠? 촉감은 좀 까끌까끌하다고 하네요. 비슬로우가 좀 아우터가 살만한 게 많네. 역시즌은 50% 이상 나와줘야지. 이 정도 이상 나와줘야지 아 내가 역시즌 쇼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스트릿에도 입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 벤티코트?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 느낌인데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돈이라던가 이런 데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드도 빼서 사용도 가능하고 이것도 좋아 보이네요. 이거는 면 자켓이죠? 아까는 울이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면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니까 그 점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48,000원대로 상당히 저렴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싸다고 이런 거 사면 입기 힘들어요 여러분. 막 반반 코트 이런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걸 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차라리 테크로 된 이런 울 블레이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메카지 느낌의 코디를 도전해보려고 하던가 이런 게 훨씬 낫지 마침 세일하네? 특이한 거 사볼까?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린 그런 방향 쪽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면 블레이저도 가격대가 59,000원으로 해가지고 울 블레이저의 좀 포멀한 느낌이 아니라 캐주얼한 코디로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코듀로이 자켓부터 해가지고 캐주얼한 데 매칭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슬로우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고 50% 이상한 아우터들은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잘 맞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이었거나 컬러라든가 소재가 맞으면 전부 다 구매해도 좋을 정도로 가격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했던 브랜드는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그냥 알아서 찾아보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것들을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